잠깐만. 어? 야, 손혜 씨 아니야, 쟤네가? 뭐야? 야, 오합지졸 써니냐? 오합지졸? 나 미안한데. 어졸 어졸? 오합지졸? 니네. 합지졸. 아 졌다 우리. 니네 근데 나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아 다리 쳐. 딱 봐도 퀸칸은 아니야. 어? 우리 퀸칸이야. 아, 너네가 여기 전세 냈어? 어차피 돈 내고 들어오는 데인데 뭐가 문제야? 허, 나 저... 근데 야, big problem. 뭐가 프라그룸인데? 잠시 얘기해 줄게. 아니 근데 쟤네가 우리가 놀 남학생들 쟤네가 다 꼬셨어 중간에. 어, 짜증나. 야, 꼬시긴 누가 꼬셔? 어? 우리 미모에 그냥 다 따라오는 거지. 맞아. 무슨 얘기 되게 재밌어. 야, 있었어. 쟤 맨 끝에 저 바보 안경 뭐야 쟤? 어, 뭐 키도 조금 해가지고. 쟤네는 바보 안경 있잖아. 이게 트렌드야. 있잖아. 야, 너네 우리 호미처럼 수염 있어? 재모했어. 재모했다고. 그래, 우리가 못하게 다 재모했네. 근데 그 뒤에 애는 뭐야? 그 뒤에 애는 뭐야? 뭐 쪽수 맞추려고 데리고 왔나? 중딩이니?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니네 빙이라고 들어봤어? 아니, 빙이? 뭔데 그게? 얘가 광란의 포켓걸이라고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애거든? 어? 지금 얘 지금 떨지? 얘 지금 몸속에 귀신 들어온 거야 지금. 짐이 안 돼, 짐 써. 아, 여기도 보여줘. 저요. 하던지 노래 진국을 다 하니? 그래. 야, 하이라이트 많이 들어가냐? 30초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잘못했어. 들어와. 여기 사장님 누군지 알아? 아는 여우 전설의 신동미 선배라고 있어. 신동미 선배. 하나, 둘, 셋 하면 사장님 불러봐. 하나, 둘, 셋. 사장님! 사장님! 어? 여기 그냥 다 왔어. 아리아나 그란데 같지? 어? 우리 써니가 이 롤러장을 접수를 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손신세 멤버들이 이게 떠나드는 게 말이 돼요? 말 돼? 아 응 말이 돼 말 돼? 왜냐면 얘네들이 오고 그 뒤로 남자들이 엄청 와 짜증나 얘네 때문에 지금 우리 가게 멸상이 엄청 아니, 좋아 선배 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 나가지고 더 이상 만족을 못 하는 거야? 너무 거두야. 너무 커, 너무. 너네가 있어서 잘 됐지만 얘네가 와서 더 잘 된 건 인정해 줘야 돼. 어? 여기 오징어 냄새 나. 야, 너 양옆에 봐봐. 학생 이모들이! 학생 이모들이! 지딘 때문에 남자가 온다고 지금! 남자는 소리 나고 땅 자리고 자고! 야, 쟤는 건들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쟤는 건들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졌어. 너, 미안해. 졌어. 아니 우리 있어. 그래서 야 너희들은 빙의 개인기 있냐? 빙의 개인기? 못하게 끊었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잠깐만 여기서 너무 싸우지 말고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 로라장을 누가 접수할지 공정하게 게임을 해서 승자에 가는 게 어때? 야 니네 이 언니가 왜 전설이냐면 그렇지. 이 언니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 도전해서 3시간을 잤는데 아니, 자 여러분 첫 번째 게임은 바로 아, 허, 들어봐. 다들 노래 전주 1초 듣고 마치기 요거 다 알지? 자, 그 게임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했어. 자 노래 가사 중에 아는 형님의 아자와 소녀시대의 소자가 들어간 부분만 짧게 들려줄 거야. 그 부분만 듣고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춰주면 돼. 그럴 줄 알고 예식 게임을 하나 준비했어. 오, 첫 번째 게임 음악. 이거 단체 주세요. 자 정답은 아, 이선이. 하나, 아, 둘, 셋. 아 옛날이요. 이선이. 정답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잠깐만. 진짜 윤호 이 노래 어떻게 알아? 옛날이요. 그런 다음에 맞추게 되면 음악을 틀어줄 거니까 멋지게 세레머니 또 해주면 되고. 팀장이야. 저기 언니 잠깐만. 여기. 자 이제 본 게임으로 갈 거야. 잘죠. 자 문제 주세요. 여기 하나 둘 소녀시대 정답. 이걸 춤을 몰라 아니, 이걸 그렇지 아니, 아니, 이 부분 들어줘야 돼. 다시 할 거야. 원장님 이 부분 다시 들어줄게. 그러면 잘 출 수 있지. 만약에 요거 틀리는 사람 있으면 정답 처리 안 할 거야. 알겠지? 잠깐만 자 효율이 왜 걸레 입고 왔어? 야 이게 뭐야? 바지가 왜 그래? 다리 길어보이는 유행이야. 그래? 내 다리 길어, 아, 나 다리 길어보일게 할 거야. 근데 다리가 길어보이는데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거. 자, 음악 주세요. 뒤로 가는 게 맞지 않아? 아니, 아니 앞에 있는 애들이 앞에는 뒤로 와줘야 되는 거. 두 번째만 뒤돌고 첫 번째는 그냥 뒤로 오는 거. 그리고 1절, 2절이 달라서 그래. 기계처럼 해도 비인간적이야. 아까는 뭐 이렇게 잡지 앞에 있는 친구들은 뒤로 빠져줘야 되는 거야. 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예. 아, 방송반에서 연락 왔는데 세 명이 틀렸대. 그래서 10점 중에 3점 깎을게. 7점. 춤 잘 춰줘야 돼, 그러니까. 알겠지? 문제 주세요. 와, 어, 아, 빨라. 하나! 박지훈, 성민씨. 아, 문제 주세요. 어 소원을 말해봤는데. 자 하나 둘 셋.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아니야. 네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아 정답은 시스타.
소카 소카. 소카. 정답. 사장님, 저 제 막내는 아는 춤이 이거밖에 없다. 모든 춤이 일본 춤이에요. 모든 춤이 아니고 이 사람은 실사예요. 실사 노래 나올 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실사 팬. 오케이, 정답하게 할게요. 어차피 이제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지금. 어차피 이번 문제 맞추는 사람이 이긴 팀이 맞춰. 그러면 제가 제의안 할게요. 마지막 문제니까 예. 힌트만 1000점으로 하는 것. 아, 좀 사행성이 있는데. 사행성이 900점 갈게요. 예, 예. 900점 갈게요. 900점 갈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아! 자, 저렇게 야하게 얘기했어. 신종 눈을 신종일관 이상하겠다. 저 공주님은 신종일관 누나 공주 좀 불러줄래? 엉덩이를 왜 이렇게? 어 맞다. 어. 청순한 공주 대 야한 공주다. 아. 이거 거울이야? 실망해 있나봐 누나 공주가. 먼저 써니 공주가 불렀으니까 써니 공주부터 먼저 공격이다. 써니 공주 공격. 써니 공주 공격.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건 너야. 너라고. 거울이 되게 굵고기 심한가? 잠시만. 이상하다. 왜 안 보이지? 공주님들 그거 오목 렌즈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거울 속의 나야. 너 참 이쁘게 생겼구나. 너도 그거 알고 있지. 너 참 이렇게 해서 몸을 계속 끄는 거야. 섹시하구나. 당연하지. 당연하지. 나도 모르게 그만. 샀어. 유나 공주 샀어. 유나 공주가 누구 한 명? 거울아 거울아. 효연 공주 좀 불러주겠니? 아 유비성 유비성 문데 이거. 파핀 파핀 하지 마. 라리라라라라. 프란체스카. 거울아 거울아 검정머리 해볼 생각은 없는 거니? 지금 거울아 거울아 입 빠졌니? 입 빠졌니? 거울아 갑자기 이런 거 있어? 키파리가 입 빠진 거 아니었어? 앞뒤가 맞는 얘기할 줄 모르는 거니?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나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나지? 진짜 아닌 거야, 저거. 거울아 대답해! 거울아
승리하셨어. 승리, 슬픈 승리요. 거울아 거울아 수영 공주 좀 불러주세요. 와우. 그 팬츠. 빅 매치. 빨리 먹세. 빙치킨. 빙치킨. 영어를 제대로 지 영어를 안 해드려. 거울아 거울아 너가 나보다 더 까맣지? 거울아 거울아 요즘 네가 더 까만 거 알고 있지? 거울아 거울아 너 내 몸매 부럽지? 거울아 거울아 너 내 몸매 라인 부럽지?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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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 다리 길이 부럽지? 거울아 거울아 너 내 머리숱 부럽지? 거울아 이러다가 거울아 거울아 너 나와봐. 거울아 거울아 너 지금 경호원 있었으면 좋겠지? 거울아 거울아 너 지금 경호원이 널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지? 거울아 거울아 언제 우리가 칠 때 거울아 거울아 너 얘한테 가면 손거울이지? 와. 야, 이건... 거울아 거울아 서연이 공주 좀 불러줄래? 서연이 잘할 것 같아. 해리포터. 쟤 저런 애였어? 주말이 더 긴장 아니야? 안녕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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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시작하면 되겠니? 시작해. 이게 질문이야. 이게 질문이야. 거울아 이겼다. 와. 졌어. 거울아. 아유 진 거야? 오 이거 배우 오세영 선생님 호응했잖아. 우리도 생각 못했어. 진짜 진 거야? 오. 네. 자 마지막 다른 걸 해야지. 호동쟁이 나 두 개만 가져와. 호동쟁이 끝판왕. 탱고. 엠마, 나한테 반했나? 어머나. 너 내가 돼지 같은 거 아니? 확실해서 진 거 아니야? 오늘 뚱뚱해 보이지? 돈가스 같이 생긴 거 아니? 아이고 참. 방황이 참 못했나? 진짜 이쁘네. 너 보니까 배고파진 거 아니? 뭐? 뭐 다 대답을 하고 있어. 다섯 번 졌어요. 다섯 번 졌어. 참치를 해봐. 너? 이미 늦은 거 아니? 에이구. 장훈 오빠 보고 싶어요. 장훈 오빠 보고 싶어요. 장훈이 나. 거울아 거울아 장훈 거인 좀 불러주겠니? 거울이 보인다. 할까? 먼저 해.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이건 원래 내 말이 나오기 전에 톤인데 우리 서영 공주가. 사냥꾼 왔을 때 살아난 게 혹시 맞아! 와우! 정수기도 팔고. 아니 근데 듣자 듣자 하니까 되게 열받는다. 왜? 왜 우리가 너네한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정을 받아야 돼? 난 진짜야 얘들아 믿어줘. 써니! 쉽지 않아. 써니! 이거. 진짜 써니다. 절대 못 맞힌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어, 민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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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맞춰? 짱! 오! 오! 오 잘, 아. 잘했어! 짱! 짱! 최고! 짱! 난 알아요! 와. 아니야, 영어, 영어. 뭐래요? 세 글자. 아무 때고 내게 전화해. 나와야 하는 말을 나는 KBS 원에도. 대. 아.
아무 때나 내게 미 최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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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좋아 싫어 진짜 설명 잘하고 있어 좋은 놈 나쁜 놈 착한 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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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 앞에 안 보여? 어? 마라톤! 마라톤! 보이지 않는! 아, 어? 보이지 않는 사람! 리마 그거는 건너지 마세요! 정답! 건너지 마세요! 어? 비가 와! 노래야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비 레인! 비 레인! 비 아니야? 비 아니야! 하늘에서! 비 아니야? 별이! 눈을 가리네! 별이 푸는 너에게 가는 날! 지금 맞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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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하면 안 돼? 춤하면 안 돼? 시간이 없어. 네가 사는 거지? 네가 사는 거지? 오늘 오늘 여기 들어왔는데 들어와 집에 마라톤 마라톤 집에 들어와 다녀왔습니다. 집으로 와 다녀와 집에 다녀와 들어와 들어와 이거를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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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세야! 운전해! 밤이! 나가지! 안한세야! 운전해! 밤이! 나가지! 여기다 선생님은 글자 그 앞에서 노래 부르고 뭐? 네? 아 타면서요? 얘들아 가야 돼 가야 돼! 어디 있어? 없는데? 3명이 모두 맞추시면 50점이고요. 한 분이라도 틀리시면 0점이에요. 오, 야 이거 팀도 잘 짜야 되겠다잉. 야 그러면은 넌 너랑 나랑 갈 거야. 아 여기서 이렇게 가른다고? 아 오케이. 그래. 10점이네. 갈바보 하세요. 자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타고 가다가 밑에 뭐가 있다고? 퍼즐처럼? 나 수영이, 수영이 팀 할래. 나도 수영이 팀 할래. 아 그래 니네 싹 감사해. 혼자 해야 되겠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 얼마 전에 라섹했다. 얼마 전에 라섹했다. 나 라섹했다. 당첨. 오 예스! 라섹의 힘. 아, 너무 했다. 나도 뭐 어필할 게 없다.
아니. 렌즈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잠깐. 아 돌토태연. 잠깐만. 아까 전 돌토에서 하나도 못 맞춰. 항상 틀린다고. 참고로. 내 귀엽기는 함. 귀엽기는 함 뭐야? 아 비주얼이 너무 귀여워. 아, 진짜. 그래도 어땠어? 어땠어? 시판이. 빵. 오타니가 잘 맞춰 데려간다고? 의외로 의외인데. 시판이 잘 맞춰. 가위바위보. 바위바. 예스. 누구 데려? 태연. 어 놀토 태연. 오케이. 놀토 태연. 가. 야 뭐지? 효연 가져가. 야. 효연 가져가. 야. 차라리 가져가. 너 내가 왜? 야 눈치 코치. 니네 붙어야지. 야 알았어. 내 나 신나게나 해줘. 빨리. 야 우리 재밌게나 타자. 그 동일 목욕팀 그대로 가도. 아 그러네. 하겠습니다. 야 이거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다. 아니 네. 무서워서. 아, 근데 우리가 너무 초집중해서 그냥 상관없지 않을까? 잠깐만. 자 이거 강도가 어떤가요? 혹시? 재밌어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 강? 70, 80. 어 진짜요? 야 왜? 묶어주셔야 돼. 어 잠깐만. 그러면 혹시 고글 같은 거 쓰진 않나요? 바이킹 같은 느낌이야? 그냥 가사가 어떻게 됐다고? 우리 팀 누구야 근데? 근데 많이 내려가네요. 지금 쏙 내려갔다. 다 보시면 안 돼. 아니 마사. 한잔 하시면 빨리 해! 야 뒤에 줄 밀려있는 거 안 보이냐? 어린애들도 타나요? 130 이상이면 다 타요. 아 다행이다. 뭐. 초등학생도 타긴 해요? 아 그럼 야 물음표 살인마야?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 물음표 살인마들. 물음표 살인마 웃기다. 선생님 근데 이거는 3분이라고. 아 질문 진짜 많아. 아 물음표 살인마 진짜. 오. 효연아 이거 뒤로 가는 거야? 아니면 앞으로 가는 거야? 들어갔다가 앞으로. 앞으로 오는 거예요? 뒤로 갔다 앞으로 오는 거예요? 네. 오 맞아. 뒤로 갔다 진짜 맞게. 무섭겠다. 한해 때 체결할게요. 어떡해요? 어 뭐야? 자 준비합니다. 네. 상체를 숙이면서 앞에 손잡이가 있죠? 네. 손잡이를 잡으면서 우리 뒤로 걷는다고 생각하고 뒤로 쭉 내려가 보실게요. 앞으로 걷는 게 아니고 뒤로 걷는다. 재밌는데? 뒤로 쭉쭉 내려가 보세요. 이렇게요? 아 그렇죠. 재밌네. 자 그럼 몸이 매달려요 이렇게. 오 재밌겠다. 쭉 밀어서 편해. 슈퍼맨 처럼 그렇죠, 편하죠? 재밌겠다. 자, 몸을 한번 이렇게 야 해볼게요. 근데 뒤로 가면 저 약간 무서운데요 이제? 네. 되셨죠? 네. 나 수만 할 거예요 이제. 얘들아 지금 무섭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잘 봐야 돼. 아 맞지? 100만 원. 잊지 마. 네. 하나. 효연이는 어디 있는데? 우리 오른쪽 키판이 센터. 오른쪽 꼭 봐야 돼. 아 바닥에 있는 거지? 나 왼쪽. 자 이제 출발할 거예요. 잘 가. 잘 가. 얘들아 재밌게 놀고 와. 아, 야 밑에 보니까 무서운데? 앞에 봐야겠다. 뭐야 갑자기 빨라져. 빨라지고 있어. 우와. 빨라지고 있어. 뭐야 갑자기 빨라져. 빨라지고 있어. 우와. 빨라지고 있어. 우와. 빨라지고 있어. 야 집중해 집중. 우와 얘 저기 갑자기 빨라져. 우와. 뭐야. 야 진짜 무섭겠다. 어 얘들아. 야 진짜 무섭겠는데 저거? 빨라지고 있어. 우와. 빨라지고 있어. 우와. 빨라지고. 야 집중해 집중. 어디 있어? 보고 있어. 우와! 우와! 야! 어, 여기 다 있어! 야! 상해, 상서, 상해. 상해, 상서, 상해, 상해. 어? 서울, 서울, 상. 야! 뭐야? 서울, 상. 상상해 상상. 아 유리가 말한 거 태파리가 말한 거 맞는데 제목이랑 가수를 몰라. 그거 뭐냐면 상상을 더하기. 상상 더하기. 그건 라붐? 라붐? 그러니까 상상 상상 더하기? 상상 더하기? 야 그러면 지금 한 네 줄 있잖아. 야 야 네 줄이 있잖아. 그러면 두 줄 첫 줄 유리가 보고 둘째 줄 내가 보고 셋째 넷째 효연이가 볼래? 하나도 안 무섭다. 둘째 줄 내가 보고 셋째 넷째 효연이가 볼래? 하나도 안 무섭다. 난 하나도 안 무섭다. 야 정치관. 와 너무 예뻐. 대박. 야 너무 예뻐. 아 집중해 집중해 파니야.
서울. 상상이 다 했어. 을이 있었어? 어, 을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야. 그럼 맞아. 제목이 뭐야? 제목. 상상 더하기. 그래? 그러면 상상 이야기? 상상 라붐이고 어. 상상 그러니까 더하기 맞아? 상상 더하는 거 같아. 평범 맞아, 맞아. 평온해. 야, 진짜 웃게. 봤나 봐, 다.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아니야, 두 번 나왔어. 시간 받겠습니다. 왼쪽, 왼쪽. 가수! 해버리, 가수! 해버리. 라붐! 제목! 상상 더하기. 한 소절! 한 소절! 한 소절!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와, 맞았어! 정답입니다. 오. 진짜 다 야, 나 음악이다. 춤도 출 수 있어. 진짜 무서워. 애들 보자. 애들 잘 맞추나? 학부모들이야? 어? 학부모들이냐고. 아, 우리 태연이 잘했어. 무서워요? 괜찮아요? 에, 태연아 엄마 보고 있을 테니까. 근데 아. 뚜아 글씨가 되게 사방에 있으니까 눈 잘 봐야 돼. 자, 체결됐습니다. 앞에 손잡이 손 올려보시고 우리 저 쭉 내려가 볼게요. 맞죠, 맞죠, 맞죠. 네. 우와, 쪼끔해서. 우와. 걸릴 때 다리에 발걸음 갈 수 있게. 태연 선생님 귀엽네. 양쪽으로. 선이 상체 올려봐봐. 듬직해 보였어, 갑자기. 이거 내 갑바 아니야? 어. 이거 내 근육이야. 왜 이렇게 듬직해? 너네 푸샵 할 푸샵 자세 준비했네. 어? 백마술. 움켜지면 안 돼. 출발할게요. 와, 재밌게 생각했어. 잘해. 오, 간다. 와. 가면서 찾아야 돼, 얘들아. 아, 주여. 수영이 밖에. 수영이 발도 지금 힘들어. 수영아, 가면서 찾아야 돼. 아, 가면서 찾으라고? 네, 올 땐 못 찾아요. 야, 진짜 너무 무서워. 어, 밑에 보지 말고 앞에. 어, 앞을 봐야 돼. 동네 어딨어? 어? 간다, 간다. 안녕. 와, 안녕. 수영아, 괜찮아. 안녕해. 다녀와. 여기 봐, 우리 봐. 얘들아, 우리 보라고. 우리 봐, 손 흔들어. 아, 잘했다, 진짜. 아, 깜짝이야. 저희 떠납니다. 안한젤로가 뭐야? 안한젤로 너무 무서워. 뭐 이런 거 아닐까? 라디지? 아, 너무 무서워. 수영아,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도 안 무서워. 아, 야, 뭘 했어? 안한젤로인가? 안한젤로? 아, 난젤로. 안한채야? 안한젤로? 이난채야? 라디지. 독수리? 밤. 밤. 뭐라고? 밤이. 밤! 밤이라는 게 라디지. 독수리? 밤. 밤. 뭐라고? 밤이. 밤! 밤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었어. 감? 야, 밤. 너 무슨 노래인지 알겠어? 아, 모르겠어, 진짜 1도 모르겠어. 나도 빨리. 모르겠어, 빨리 젤로? 얘기해봐. 저 빨리 젤로? 얘기해봐. 제로? 젤로 아니면 첼로? 벌써 가? 저 빨리 젤로? 얘기해봐. 제로? 젤로 아니면 첼로? 벌써 가? 젤로. 오! 아! 밤! 와. 액션 AI 우리가 탈 거야 1등. 온다 온다 온다. 그들이 온다. 온다 온다. 더 빨리 더 빨리. 보지 못하게 더 빨리 더 빨리 로봇. 움직여. 리액션 로봇 움직여 주세요. 와. 얘들아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이난체 블루 이난체 블루 내 맘이 안한채야? 라따차. 라차타. 마미 라따차? 이난채 야물로? 야, 이거 진짜 모르겠다. 어떡하지? 안한채야야, 안한채야.
채가 들어간 거 뭐였어? 물이 들어간 노래가 뭐가 있어? 물. 물? 물 아니고? 물이었어? 물 아니고? 물 이라 이라따차. 물. 물? 물? 물. 야 진짜 모르겠어. 어떡해. 망했다. 망했다. 참. 야 물이 들어갈 만한 게 있어? 아 못 맞췄다. 못 맞췄어. 못 맞췄어. 바로. 지목하겠습니다. 채아. 이렇게 잘 맞출 줄 몰랐죠? 지목하겠습니다. 야 진짜 1도 모르겠네요. 다수. 저요? 1, 2, 태연. 3. 태연. 3. 빛을 쏟는 sk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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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진짜 모르겠어. 몰라. 뭐지? 뭐지? 진짜? 라이브 11이고요. 어? 아. 몰랐어. 이거 아, 뭐지? 아, 물이야. 나 물인 줄 알았어. 가자. 언제 내려줘. 얘들아, 다음 게임도 있어. 일단 와. 연대 추노 괜찮냐?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너 추노 아니야? 맞자루. 너 괜찮아?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와, 엄청 착하게 살았지. 그렇지. 나에 대한. 넌 이수만 선생님 조카인 대한... 게 착한 거야. 좀만 닥쳐줄래? 어. 야. 좀만 닥쳐줄래? 어. 야, 야. 오늘 닥쳐줄래? 닥쳐줄래? 몇 번째야, 지금? 오늘 닥쳐. 이런 말 해도 돼요? 어, 이런 말 해도 돼요, 알아. 내가 오늘 희철이 잡으러 나왔어. 어, 희철이 잡으러 왔어. 야, 그러지 마. 원래대로 해. 야, 김희철이 약간 당황한다. 다른 그동안 같은 소속사 어떠한 사람한테도 너무 통쾌했어. 어. 진짜 직속 선배님. 어. 그리고 정말 조카. 진짜 약간 욕 같다. 야, 발음 좀 조심해 줄래? 아, 야. 왜? 야, 발음 조심해. 아니, 조카를 조카라고 부르지 못하고. 희철아, 네 와키종인데. 아, 얘 너무 착한 척해서 재수없어요. 원래 다른 방송에서 안 이랬는데 왜 이렇게 얌전한 척해, 너? 설정이야? 어. 너무 잘 이끄시네. 뭐? 뭐 개 뭐라고 해? 야, 뭐라고 했어? 뭐 강아지 열? 야, 진짜 욕했어? 아니. 뭐 강아지 열? 오늘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고. 마음이 집착할 때. 야! 맞았어, 맞았어! 앤디 1점! 집착할 때. 나이스! 아니, 잠깐만. 때. 내가, 아, 내가 미안해. 잘할 것 같았는데 내가 집착이었어? 정말 집착할 것 같아. 집착은 잘 안 하는데, 내가. 아, 그래? 근데 집착하는 게 와줬나? 어, 집착할 때 뭔가 어. 약간 희열을 느껴, 난. 저런 거 어때? 놀아야. 연락이 도저히 안 돼. 그 이상한 거 무섭던데. 집착하게 해주는 게 좋아. 아, 니는 안 하는데. 상대방 일방적으로. 당연하죠. 태어날 때부터 다 갖고 태어났는데. 집착을 하겠어. 희철아, 오늘 여기서 몇 개 한 터뜨리고 갈까? 아, 터뜨려줘. 터뜨려라. 야, 야, 뭐길래 이게 죄인 같아, 얘가. 너 내가 나중에 회사 JYP나 YG로 옮기면 그때 가서 얘기해요. 그때 가서 얘기해요. 지금은 아니잖아. 근데 솔직히 그렇게 남자친구랑 단둘이 여행을 가본 적은 없어. 야,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오빠가 똑바로 뜨고 있는데 똑바로 보고 얘기해라. 남자친구랑 단둘이 간 적 없잖아. 남자친구랑 아 애인 없는 거 같아요. 예,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없었던 거 같아요. 예. 그래 뭐 어때? 그래. 전 남친 전 여친 얘기가 뭐 어때? 그래. 어 진짜 했잖아. 괜찮아? 정말? 우리 너무 괜찮아? 많이 하는데? 방송에선 좀 아니지, 근데. 시청자분들. 우리 희철이 만난 사람 없는 거. 저기 비디오방 누나밖에 모르는데. 그냥 너희들도. 너희들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멈추지 마, 바람 잡지 마. 연상해. 하자. 그래. 아니, 여기서부터 한 두 바퀴 돌아도 될 것 같아. 유리야, 솔직하게. 난 여자친구가 알지도 없어. 못하면서. 다 무슨 소리야. 그러면 몇 명 정도 됐어? 지금 써니 손가락에 지금 네 개째 접힐까 말까 하고 있... 일곱 명이야? 아, 큰 거였어? 아, 네가 아는 것만. 수영아, 그러면 루머가 메이저리그급이야? 말해보라고! 나는 얘기해보든지. 동성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이야. 어? 그 소문을 자기가 퍼뜨렸다는 얘기가 있어. 내가? 왜냐면 말하고. 편하게 여자를 만나고 싶거든. 관객님? 여러 명을. 아, 맞아. 여러 명을. 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야, 오늘 그렇구나. 소녀시대가 아주 승기를 잡았네. 승기를 잡았네. 아, 세다. 아우. 나 오늘 완전 멘탈. 맨탈... 자꾸 그러면. 나 오늘 아. 검지야. 나 오늘 아. 검지야. 아, 나 오늘 멘탈 나가겠네. 내가 생각해도 정말 황당한 이유로 내가 멤버를
좀 미워했던 적이 있었어. 아 정답! 조용. 누구를 왜 싫어했는지 누구를 왜 싫어했는지 맞춰봐. 황당한 그러니까 이유로. 본인이 황당하다고 느껴서 싫어했다. 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해도 진짜 황당한 이유로. 아, 그래? 왜 그랬지? 라고 한 이유로 좀 싫어했던 적이 있었어. 소녀시대 나왔으니까 한번 해야겠다. 응. 유나가 응. 이제 너한테 어 알겠어요 언니 이래서 불을 붙여주는데 불 조절 잘못해서 앞머리가 다 까실린 거야. 야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 아니 근데 유나가 언니를 생각해서 불을 켜준 건데 고작 앞머리 좀 까실렸다면서 그걸로 화를 내고. 오케이 알았어. 자 성냥이야 라이터야. 예. 그냥 맞을게. 괜찮아. 야, 나 일러도 돼. 뻥치지 마. 태연이는 그런 말 할 리가 없어. 나 너무 무서웠어. 아까. 얼마나 순수한 친구인데. 아까 화장실 앞에서 태연이 만난 거야.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너 어느 소 가슴에 대. 진짜로. 진실 되게. 뭐야? 집 밖에 얼마 동안 안 나가본 적 있어? 말 돌리지 말고. 야, 나 잘 돌리네. 너무 잘 잡는데 야. 아, 예. 화장실에서 태연이 화장실에서 태연이를 만나가지고 야 태연아 그래서 어, 오빠 이런데 치카치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태연아 야 내가 오늘 너네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냐 그랬더니 어 그냥 다 얘기해봐 다 얘기해봐 어디 얘기해봐. 진짜? 진짜? 에이 너 그러지 마. 진짜로. 야, 진짜 왜 그래? 꼭 살려야지. 재미없어. 맛이 안 났잖아. 너무 무관없이 얘가 욕하는 게 좋대. 아, 내가 생각보다 욕을 잘 못해요. 아, 할 건 다 했어요. 미안합니다. 아, 오빠. 너 네 글자 아니야? 어. 아, 오빠. 맞아. 아, 오빠. 나 이제 알고. 정석이는 알 거야. 나 이제 알고. 아, 오빠. 정신 차려. 언제적 조성소. 오빠, 내가 오빠한테 하는 거랑은 달라. 아, 저요? 나한테 이러는데. 그거 틀리는 사람 있으면 정답편이 안 할 거야. 알겠지? 너 잠깐만. 자, 효율이 왜 걸레를 입고 왔어? 야, 이게 뭐야? 바지가 왜 그래? 다리 길어 보이는 유행이야. 그래? 내 다리 길어, 아들, 나 다리 길어 보일게 할 거야. 근데 다리가 길어 보이는데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거. 안녕. 안녕. 나는 우주 최강 소시고에서 온 서연이야. 반가워. 반가워. 너 왜 이렇게 안 반겨줘? 같은 사무실 아니야? 무슨 의미가 있냐, 쟤를 반겨도 내가. 나는 또 조용히 해. 나는 예, 그 아이린 있지? 아, 아이린이랑 둘이 쌍벽으로 노잼이야. SM, 야 이걸로 때리면 어떡하냐, 야. SM 최고 노잼 둘이야. 아, 얘도 노잼이야? 그래. 언니들하고 있다 보니까 말할 기회가 없었던 그래. 거야. 둘이 나이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아. 아니, 오늘 재밌겠지. 야, 너 혼나니까. 너 조심해. 너 오늘 진짜 조심해. 풍성할 창에 베풀선. 오, 아 말이 창성해서 말이 베풀어라. 이름 따라가네. 아, 이름 크네. 큰 이름이다. 좋은 이름이다. 창선이. 다음 역은 창성. 창성입니다. 이렇게. 아. 얘도 가끔 재미없지? 재미없어. 그래, 얘도 가끔 재미없을 때 있어. 원래 오늘 누가 더 재미없니? 야, 둘이 진짜. 서연 소속 소시고등학교. 별명이 김서연이 뭐 별명이 김서연이야? 그냥 언니들이 김서연이라고 불러서. 김서연. 야, 별명도 진짜. 왜? 성이 왜 김서연? 아, 왜? 아니 그냥 진짜. 진짜 짜증나네. 진짜 나이가 것 같아. 진짜. 알겠다. 너무 귀엽다. 성은 서신데. 서연아 하다가 희철이 오빠가 놀리잖아. 속삼이 진짜 실제 울어버려. 아. 얘도 이제 골로 갈 때가 됐어. 골로 갈 때가 됐어. 어 완전히 보내자고. 서연이 너무 착해. 나한테. 너 또 그래서 기죽음도 너 아니다. 나한테 미리 톡 다 했어 서연이. 내가 다 만들어 주는 거지. 톡할 때도 짜증나서. 뭐야 그럼 미리도. 아 이게 전략이라고? 서연이는 누구? 솔로야? 솔로, 솔로. 어... 서연이 지금까지 남자친구 한 번도 안 사귀어봤을걸? 어, 진짜로? 아닌데. 어, 진짜? 그걸 사귀어봤어? 사랑해봤다고. 아... 막 사랑하고 헤어지도 울고 그랬어. 서연아, 그래. 그러니까 해봤다고. 해봤지. 사랑도 어? 하고 막 이별도 하고 그런 걸 해봤다고? 헤어질 때 울었어. 울었지. 그럼 그 왜? 친구는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어? 무슨 활동? 연애 활동. 은퇴했어, 너랑 헤어지고? 어, 은퇴했어. 아, 진짜? 진짜? 어? 잠깐만. 은퇴. 언제 했지, 뭐? 보자. 자, 은퇴하면은. 야, 완전 은퇴야, 잠정 은퇴야. 은퇴하면 노이즈, 소방차. 잼, 뮤. 잼, 아리우. 잼, 아리. 누구지? 은퇴를 했다고? 솔리드 인준. 그러면 한번 교제해봤어.
아, 그 더 이상 묻지 마. 아, 그 더 이상 묻지 마. 내가 얘기했지. 우리 회사에 진짜 재미없는 애. 아이린이랑 원탑이야? 아이린이랑 투탑이야, 진짜. 누가 더 재미없어, 아이린이라고? 아니, 진짜 노잼 여신이라고 재미 드럽게 없는데 얼굴은 예뻐서. 아이린이 재미없어? 예능을 이수만 선생님이 절대 안 보내는 정령이야. 둘이 이름도 똑같아. 둘이 이름도 똑같아. 여보, 때리는 것도 재미없어. 아, 왜 그래? 야, 아이린이 재미없어, 저기. 서윤이가 더 재미없어. 오빠 많이 해줬지? 나 옛날에 그거. 나 옛날에 그거. 야, 이게 진짜다. 야, 이거. 야, 너 너 무리수도 된 거 아니야, 임마? 오빠, 나 그거 기억났다? 어. 그... 뭐? 뭐 옛날 생각 어땠었지 기억을 했는데 이제 노란색 항상 탈색 머리에 하늘색 렌즈 끼고 맞아 맞아 꽃무늬 바지 입고 막 핑크색 이런 거 좋아했잖아 맞아 맞아 근데 날 볼 때마다 어 이랬었어 내가 그랬나? 초등학생인데 야 가다가 어? 그냥 이거 그건 몰랐어 완전 나르시시즘이 최고였을 때 그냥 내 멋에 취해서 모두에게 항상 다 이러고 다닐 때 아 그냥 누나 충격이었겠다 무서울 때 어, 반가워서 쉬겠지 아니 막 울고 그랬어 그때 옷도 알지 위에 판초 알지 맞아 맞아 커튼 같은 거 입고 선생님이 어 오빠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 이러고 이수만 선생님 기차로 왔니? 왔어요 그냥 이랬어 연습생 때 네, 정말 잘 풀렸다 그럼 SM 안 갔으면 SM 안 갔으면 강원도 아이라니까 잘못했으면 내가 볼 때는 연예인 안 될 수도 어떤 식으로도 방송을 해야 서현이 열받게 해봐봐 에베베로 에베베 한번 해보자 서현이가 그러면은 그 역할을 해줘 그래, 그럼 아까 그거 했던 것처럼 해볼까? 뭐 네 편하게 해도 돼. 어? 뭐야, 왜 따라해? 뭐야, 왜 따라해?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진짜? 미쳤나봐. 미쳤나봐. 왜 저렇게 생겼어? 잠깐, 대사가 아닌데. 야!